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위류예한테 꼼짝달싹 못하고 잡히게 되었었죠. 그리고 이 구덩이 안에 반쯤 들어가서 묻히기까지 하였다가 겨우 살아났었는데요. 위류예는 짱조리니 백은 6만냥을 다 포기하고 요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내고 나서야 겨우 풀어줬다고 합니다. 그렇게 풀려난 짱조리니 몸은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었다고 하는데요. 며칠 동안 굶은 짱조리는 산 열매를 따다가 먹으며 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껍질을 뜯어서 씹어 먹으면서 겨우겨우 움직이는데요. 아이고, 그러면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앞으로는 나대지 말고 조용하게 살았을까요? 그럴 리가요.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난시에서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? 짱조리는 이를 악물고 이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끄면서 침막한 산지골로 향하는데요.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. 짱조린과 함께 그 까오칸으로 쳐들어왔었던 꾸어자오즈는 대체 어디로 간 거였을까요? 정말로 이 짱조린이 말대로 침막한 산지골에 보낸 거였을까요? 아니랍니다. 그 침막한 산지골은 짱조린이 이틀 동안 연속 길을 외워도 못 들어간 곳인데 어떻게 꾸어자오즈를 그곳에 보내겠습니까? 네, 이 꾸어자오즈 이놈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먼저 조용히 도망을 간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라이 꾸어자오즈 의리 없는 놈이라고 욕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죠. 만약 꾸어자오즈가 의리를 지키며 그 짱조린 곁에 바짝 붙어 있었더라면 짱조린 목숨은 이미 끝났겠죠. 짱조린이 자신이 파트너를 침막한 산지골에 보냈다 하니까 이 윌류예가 찔 얼어서 그를 풀어준 게 아니겠습니까? 모두 구르는 재수가 있다고 이러한 겁쟁이 꾸어자오즈도 자기도 모르게 짱조린이 목숨을 살리게 되었었는데요. 이 짱조린은 이빨을 꽉 아물고서 계속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계속하여 앞으로 걸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침막한 산지골은 너무나도 멀었었는데요. 만약에 이 몸이 성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몸 상태도 말이 아니잖아요. 하여 짱조리는 침막한 산지골에는 엄두도 못 냈고 다른 한 곳으로 향하는데요. 네, 그곳은 바로 타이핑 산이었다고 합니다.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4회에서 짱조리는 날강도를 하였던 칭롱 혼롱을 살려줬었죠. 하지만 짱조린이 도움을 청한 사람은 그 칭롱 혼롱이 아니라 타이핑산 마적대의 주인장인 찐산예였었는데요. 사실 전에 짱조린이 칭막한 산지골에서 뚜로판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이러한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. 그 타이핑산이 찐산예는 뚜로판이 후배니까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찾아가라고요. 그게 떠오른 짱조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어서라도 그 타이핑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. 이 타이핑산이란 곳은 중국어로 태평산이라고 부르는 산이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그렇게 힘들게 이 타이핑산으로 올라가는데 잠깐만! 꼼짝 말라 이놈아! 근데 이거 뭐야? 어디서 이 거의 굶어 죽어가는 거지가 이곳에서 꾸물떡 대고 있어? 에? 갑자기 뒤에서 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두 손을 그냥 바짝 쳐들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들, 저는 찐싸예와 칭롱 훌롱을 만나뵈러 왔습니다. 다 같은 식구니까 쏘지 마세요. 짱조리는 급급히 이 지역이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대는데요. 왜냐면 이러한 마적대 놈들은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놈을 보게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습관 말입니다. 에? 뭐야? 우리 주인장 어르신을 알고 있다고? 네가 뭔데? 그제야 이 놈들은 짱조린이 대가리를 조준하고 있었던 소총을 거두면서 다가가는데요. 이 짱조린이 머리채를 쥐어 잡아 올리면서 그 면상을 한번 확인하는 거였답니다. 아, 네. 저는 침막한 산지고의 뚜로파니 양 아들이 짱조린입니다. 이 찐산예를 찾아가서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는데 만약 데려다 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 후한 상금을 내려줄 것입니다요. 짱조린은 살아보겠다고 막 지어대는데요. 그러자 놈들 뭐? 네가 뚜로파니 양 아들이라고? 에헤, 정말로 그렇다면 오케이! 우리가 너를 도와서 이 올라는 가겠는데 말이다. 만약 네가 한 얘기가 거짓이라면
그때 가서는 어떠한 결과인지는 너도 잘 알고 있겠지. 그 여자 짱조리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당연하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짱조리는 타이핑산 마적대의 정찰병들한테 발견되어서 겨우 살아남게 된 거였답니다. 놈들은 짱조리는 부추켜서 이 타이핑산 마적대의 소굴로 찾아가는데요. 네, 이곳은 비록 수백 명의 규모밖에 안 되는 마적대였지만 그 소굴은 엄청나게 단단하게 지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곳은 명나라 때부터 남겨진 제일 단단한 성체였다고 하는데요. 이 성체의 사면은 높디 높은 담벽으로 쌓아 올렸는데 그 높이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. 딱 봐도 이거는 탕알 후이 성벽타기 특수부대가 와도 오르기 쉽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짱조리는 속으로 여기를 공격하려면 이 대포 몇 대 정도는 끌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서 짱조리는 두 정찰병이 부추김을 받으면서 성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그러자 그쪽에는 바로 이 진쌍이가 척 앉아있는 거였답니다. 네, 제가 왜서 이 배우의 사진을 이 가상사진으로 썼냐면요. 이 진쌍이의 외모를 묘사하는 게 딱 이 사진 속 인물과 비슷하니까 이걸로 쓴 겁니다. 이 진쌍이는 엄청 유명한 류망이 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류망이란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마구마구 다 잡아먹어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놈을 말합니다. 이 진쌍이가 마적대를 만든 것도 더 많은 여자들을 납치해오려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. 이러한 진쌍이가 마적대 두목이 좌석에 척 앉아 있었는데요. 그 좌석은 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욱 높게 지어올렸다고 하는데요. 하여 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건방지게 척 내려다봤다고 합니다. 네가 바로 그 뚜로판이 새로 들어온 양아들이구나. 내 이미 전에 뚜로판한테서 서신을 받아서 잘 알고 있지. 근데 어느 만큼 출중한 인물이어서 그 인정사정 없는 영감탱이가 양아들로 받아들였는가 좀 궁금했거든. 오늘 보니 요놈 요거 완전 인물이 훤하네 그래. 진쌍이는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오싹한 웃음을 지었었는데요. 그래, 나 이 늙은이한테 인사만 하려 온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인데 그래? 그 뚜로판 영감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도와주라고 했거든? 그러니 얘기만 해라 아가야. 이 짱조리는 위류예한테 당한 경과를 쭉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뭐? 위 뭐해? 위빙산 그 코플레이 같은 놈아가 에? 뭔 얘야? 캬, 그 일개 지주놈이 이제 어르신 흉내까지 내고 다닌다 이거니. 그러한 거는 내 말 한마디면 이게다. 걱정 말라 아가야. 놈을 내가 아주 그냥 깡그리 싹까지 뽑아줄게. 그러자 짱조리는 어르신 여우지의 신토헌 바지엔 짠초런이라고 내 이 욱한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내 손으로 놈이 목줄을 따야겠습니다. 저한테 사람과 총만 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놈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라고 하는데요. 그래? 그러자 진사이에는 대견해서 짱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요. 그래 알았다. 내 100필인 말과 100명의 용사를 빌려주마. 가서 그놈 아주 그냥 산산조각으로 내봐라. 진쌍이가 말하자 짱조리는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. 어르신 사실 그리 많이 필요 없습니다. 여기 칭롱 훈롱 두 쌍둥이 형제 있죠. 그 두 명과 권총 세 자루에 탄약 100방만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진쌍이는 하하하하 어이 짱조리나 너희는 뭐 영화를 찍냐? 어? 뭐 세 명이서 멋있게 쳐들어가서 15명과 당당당하고 총싸움을 하게? 아그야 그러한 거는 우리 마적대 스타일이 아니다. 우리 마적대는 말이다 이 한무리 하이에나 같은 존재지. 항상 놈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면서 놈이 빈틈을 노려서 이 악착같이 물어뜯는 게 바로 우리 마적대다 이거다. 잔말 말고 내 말에 따라라. 여봐라 그 칭롱 훌롱을 데리고 오라. 그리고 제일 날아다니는 100명이 마적대와 100자루의 권총 또 그리고 100필이 준마들을 준비하여서 이 짱조리는 따라가라고 명해라. 내 뚜로판 그 영감탱이한테 빚진 거는 오늘로서 끝이다. 네, 그렇게 칭롱과 훈롱은 또다시 짱조린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. 이 두 쌍둥이는 짱조린을 보자마자 막 끌어안으면서 그렇게도 반가워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반가운 거는 반가운 거고 이제 위류의 그놈을 손봐주러 가야겠죠. 이 짱조린은 오른쪽에 칭롱을 내세우고 왼쪽에는 훈롱 이 두 행동대장을 끼고 이 뒤에는 100여 명이 마적대를 거느리고 이랴짜 하고 떠나는데요. 짱조린은 이렇게 처음으로 마적대를 거느리고
꾸리고 작전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윌류의 집은 예전에 제가 소개를 했다시피 엄청난 규모였었는데요. 그놈이 저택은 먼 황궁처럼 이 세 갈래의 성벽으로 에둘러져 있었고 또 맥의 성벽 위에는 이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었죠. 하여 만약 이곳을 강제로 쳐들어가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리는 이 진사의 군마를 빌려온 거였으니 어떻게 그렇게 마구마구 희생을 시키겠나요? 하여 무작정 쳐들은 못 가고 이 대가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. 그렇게 전군을 세우고는 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전략을 곰곰이 짜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곁에 칭롱이 한마디 하는데요. 형님, 이거 꼭 하니는 말입니다. 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요. 이 돈만 쥐어주게 되면 그 필요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요. 위류예 같이 유명한 놈들은 이미 그 모든 신상들이 털려 있을 겁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뭐? 그러한 곳도 다 있다니? 그래 어서 한번 가보자야. 짱조리는 칭롱을 앞세우고 그 정보를 구하는 곳으로 찾아가는데요. 사실 그 난세에서는 이러한 정보력이 곧 힘이고 이 돈이라고 합니다. 이제껏 우물안의 개구리였었던 짱조리는 처음으로 이러한 정보력을 알게 되었던 거랍니다. 이어가서 물어보자. 네, 이 위류예란 놈은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놈이 하루 건너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 기생집에서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러니 이놈이 성체를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봤자 뭔 쓸모가 있었을까요? 이어 짱조리니 돈을 더 얹어주자 오늘 밤 위류예가 어느 기생집으로 갔는지도 다 알려주게 되는데요.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치겠는데 짱조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이러한 정보를 파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요. 하여서 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쏘아부어서 전 중국의 정보를 파는 사람들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. 짱조리는 그 정보를 파는 나그네한테서 들은 정보대로 위류예가 찾아간 기생집으로 들이닥치는데요. 그러자 이 100여 명이 마적대를 거느린 짱조리니 기생집에서 떡을 치는 위류예를 잡는 거는 뭐 아주 코를 풀어버릴 정도로 쉬웠다고 합니다. 짱조린? 아니 왜? 우리 일은 이미 다 끝난 게 아이가? 이 위류예는 바지도 못 올리고 멍해 있는데요. 형님, 이놈 어떻게 할까요? 에? 지금 즉시 모가지를 따버릴까요? 칭롱 훈룡은 이 마적대의 전용으로 쓰이는 휘어진 칼을 위류예의 모가지에다 갖다 대는데요. 아이다 아이야, 놈들을 끌고 출발하자. 우리 가볼 데가 있느라. 짱조리는 먼저 위류예를 앞장세워서 그의 아지트로 찾아가는데요. 네, 왜냐면 그 위류예 놈이 아지트를 털어야 돈이 나오잖아요. 만약 위류예의 얼굴이 없고 이 무작정 쳐들어가려면 또 많은 희생이 필요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칭롱과 훈룡은 이 위류예 양편에서 발장을 떡 끼고는 위류예 성문을 보고 열어라고 외치는데요. 그러자 위쪽의 놈들은 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위류예를 보자마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성문을 그냥 발컹하고 열어젖겠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린이 마적대는 아주 조용하게 쳐들어가서는 놈들을 아주 또 조용하게 제압을 하는데요. 그렇게 짱조린 일당은 총 한 방을 안 쏘고 이 경고하기로 소문난 위류예의 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.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 짱조린은 정보 소식의 중요성을 더더욱 깨닫게 되는데요. 좋은 정보 하나면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았으니 말입니다. 이어 100여 명이 마적대 놈들이 성 안을 들쑤시기 시작하자 곧바로 그냥 발카닥 뒤집혀졌다고 하는데요. 이어 위류예와 그의 부하 20명은 이 자기 집 마당에 앞에 무릎을 털썩 꿇리는데요. 이어 짱조리는 어이 위류예의 쫄개들아, 저번에 나한테 구덩이를 팠던 거 기억나지? 어? 그거랑 똑같이 여기에다 좀 자그마하게 하나 파봐라. 그러자 위류예의 부하들은 이번에는 위류예의 구덩이를 그의 집 앞마당에다가 파는데요. 그걸 보자 위류예는 눈물에 콧물을 막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하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짱조리는 뭐 아무런 말도 없이 무덤덤해서 지켜보는데요. 이어 구덩이가 다 파헤쳐지자 칭롱과 훈롱이 척 나서는 거였답니다. 이어 위류예를 거꾸로 확 들어서 안에다가 쳐박아 부는데요. 잠깐만 짱조리나, 저번에 기억나니? 어? 너가 한마디 하고 죽겠다고 해서 내 기회를 줬잖니. 요번에 나한테도 이 죽기 전에 기회를 좀 한번 달라야 그래야 공평한 게 아니겠니? 짱 어르신이요. 응?
그러자 짱조리는 문득 그때가 생각나면서 잠깐만 멈춰봐라 라고 하는데요. 그 놈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봐라. 예? 그러자 칭롱과 훈롱은 답답해 했답니다. 형님, 이러한 놈을 살려두면 나중에 무조건 큰 코 다칩니다. 아예 이참에 온 가족을 싸그리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데. 네, 하지만 그 둘은 이 짱조린이 엄숙한 얼굴을 보고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 그 둘은 윌류예를 구덩이에서 빼내오는 거였답니다. 그래,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. 다만 딱 한마디다. 그 한마디가 별로 재미없으면 니는 계속하여 묻혀지는 거다. 그러자 윌류예는 살았다고 그냥 안도의 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. 짱예, 짱 어르신요. 저는 저번에 이 어르신을 보낸 뒤에 뒤끝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요. 생각해보세요. 만약 제가 관아의 힘을 빌려 이 짱조린 어르신을 잡아들이게 만들려면 저번에 그 어르신한테서 빼앗은 권총 있잖아요. 네, 그거를 이 관아에다 바치고 신고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. 왜? 우리 사이 원한 관계는 그 각서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했지요. 그러자 짱조리는 아 맞다, 그 내 권총 어떻게 했니? 어? 어디 있는데? 이 윌류예는 자신이 안방 서랍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했답니다. 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 권총을 다시 찾아오는데요. 하하하하, 야 고맙다 야. 까딱하다가 이 보물 권총을 까먹을 뻔했네. 야들아 뭐하니? 너는 계속 묻어라. 에? 예? 뭐라고요? 짱 어르신, 야 이 짱 짱 강아지 같은 놈아! 그제야 윌류예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너무나도 분통해 하는데요. 하지만 이제 무슨 소용이 다 있겠습니까? 그렇게 윌류예는 종아리만 위로 달랑 나온 채로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윌류예가 뻐득뻐득 거리다가 조용해지는 걸 구경하였다고 하는데요. 네, 짱조린 이놈은 이때부터 이 마적대의 기질이 슬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. 이 윌류예 집에서 털어낸 금은 보화는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일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자신이 양어머니가 준 백은 천냥짜리 이 수표만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금은보화 모두를 찐싼 얘한테 갖다 주라는 거죠. 이 금은보화는 요번 작전으로 하여 내가 쓴 사람들과 말들의 인건비요. 그리고 이 이짱칭 명만은 내 짱조리니 찐싼 얘한테 따로 드리는 선물이라고 전해주오. 그리고 두 형씨들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봅시다. 그렇게 짱조리는 칭롱 홍롱과 그의 100여명인 마적대와 이별을 하였었는데요. 짱조리니 일처리는 이리도 깔끔하였다고 합니다. 자기 곁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진 루토, 즉 돈을 뭐 흙을 보듯이 막 써댔고 자신이 적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을 하였었는데요. 그러면 그 누가 이러한 짱조린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요번 사건도 마무리가 잘 됐고 이어 짱조린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당분간 어디든지 나오질 않고 조용하게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. 이어 보험은 다 가고 드디어 6월이 되었었는데요. 하지만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짱조린을 이 세상은 또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데요. 요번에는 일본 놈들이 중국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건 또 짱조린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? 일개 평민 백성이 짱조린은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